광주시와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이 담겼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에게는 적정 수익을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으로 3,500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9천만 원이 넘는 국내 다른 완성차 공장보다 임금이 낮은 대신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주거와 보육, 의료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축하하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직접 고용 1,000명을 포함해 만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